안녕하세요. 에볼루션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우박사와 함께 혼종도 만들고 새로 나온 공룡들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다 됐다. 두 번째 연구를 끝마치고 드디어 스피노랩토의 게놈 등장. 거의 랩터같이 생겼는데 부채가 조그맣게 달려있는 스피노랩터인데요. 어? 크기가 더 작아졌네? 덕게임에 있는 스피노랍토르처럼 크기가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요. 얘도 사교가 있어야 되네. 한 마리 더 있어야 돼 이러면. 잠깐만, 너무 비싸서 부활할 돈이 없어. 잠깐만,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오자마자 대결이야. 인도랩터보다도 더 작은 것 같은데? 오, 오라사토로 탔어. 두 방에 끝났습니다. 잠깐만, 바로 쓰러져버리네. 팔켜서 그런가? 진정시켜야 돼, 불안해. 잠깐만, 빨리 잠깐만, 스피노랩터에서 속도가 너무 빨라. 안돼. 잠깐만, 공룡을 이용해서 스피노랩터를 잡아야 돼? 진정제를 맞아도 움직임이 뭐야? 진정제를 맞아도 움직임이 안 느려진대. 이 사악한 녀석 보소. 잠깐만, 큰일났네. 어떡하지? 잠깐만, 돈이 없어서 부화가 안돼. 잠깐만,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녀석 때문에. 안돼, 사람들 괴롭히지마. 왜그래? 와, 스피노랩터는 또 다르네 이게. 잠깐만, 너 때문에 공룡 돈이 안 모이잖아. 어, 들어가나 다시? 다시 들어가나? 어? 뭐야, 착하네. 사람은 너무 작아서 맛이 없나? 스테고야, 제발 싸워서 이겨줘 제발. 안돼, 스피노. 오! 37이다 이길 수 있겠는데? 좋았어. 조금만 더 화이팅 제발. 오, 이게 진정제 때문에 이길 수 있겠는데? 오케이, 이겼어. 진정제의 힘으로 이 끔찍한 스피노랩터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인도미누스 위장 등장. 이제 영화 찍을 때 됐다. 새하얀 인도미누스를. 잠깐만, 에볼루션에도 다즈 표시가 있네. 위장 유전자가 생겼습니다. 갑오징어의 유전자를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단단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위장 인도미누스가 부화합니다. 창백한 순수 흰색의 인도미인데요. 오, 색깔 바뀌었어. 대박. 와,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색깔이 바뀌네. 잠깐만, 싸울 때 색깔이 바뀌나? 와, 풀업 스테고를 단 두 방에 물어뜯었습니다. 위장에서 더 세진 거 아니야? 색깔이 한 번 더. 오, 잠깐만. 허어, 이거 왜 부숴 이거를. 자, 영화 속 한 장면 가자. 오, 바뀌었어. 오, 오, 색깔 바뀌는 거 봐봐. 대박. 스무스하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사람을 먹으면 안 되지. 풀 색깔로 위장을 해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와, 이제 영화 속 인도미도 만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새로 나온 공룡들을 풀어서 누가 최강의 포식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나온 공룡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구아노돈. 와, 앞발이 엄청나게 굵직한 새로운 이구아노돈이 나왔습니다. 아크보다 훨씬 더 근육질인 모습인데요. 오, 손가락이 다섯 개네. 비슷한 크기의 우리의 랩터를 풀었습니다. 아니, 이구아노돈 팔에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겠는데? 온다. 아니, 크기가 왜 이렇게 작아? 거의 딜로포급이잖아. 왜 이렇게 커? 랩터 다리보다 팔이 더 굵어. 대박. 물어. 오, 와, 이구아노돈이랑 벨로시 랩터의 싸움. 싸우는 게 사람 같아 이거. 오, 따귀를 두 대 맞았더니 체력이 더 많이 꺾였습니다. 잠깐만, 랩터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오, 됐어. 두 번 물었어. 31%에 36%. 결국 도망가 버리는 우리의 이구아노돈. 오, 랩터 결판 내려왔어. 잠깐만, 뒤에서 습격하는 거 아니야? 뭐야, 도망가잖아. 다음은 새로 나온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기가노토랑 약간 프사가 비슷하니까 요렇게 붙여야 되겠다. 새로 나온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등이 되게 뾰족뾰족하네. 반대편에서는 익숙한 기가노토가 나왔습니다. 턱이 굉장히 큼직한데요. 붙는다. 얘네 둘이 친한가? 왜 안 싸워? 그 다음으로 새로 나온 게 아크로칸토사우루스인데요. 세 번째 새로 나온 12m의 아크로칸토가 부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덕게임처럼 무늬가 있는 게 똑같네. 거기다가 목이 굉장히 좀 굵직하게 나왔는데요.
프로케라토사우루스. 요 녀석도 VIP죠. 굉장히 조그마한 크기인데요. 더 게임에서는 몸에 털이 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털이 없네. 그 다음은 헤레라사우루스라고 하는 바로 요 녀석인데요. 어? 얘가 조금 더 크다. 헤레라가 딱 랩터 크기인가 보네. 요렇게 새로 나온 공룡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은 모든 혼종들이 동시에 부화합니다. 가장 큰 안킬로도부터 먼저 부화시켜놓고 스테고 케라톱스도 부화 들어갑니다. 와, 뿔 봐봐. 작지만 강력한 스피노랩터, 갑오징어의 유전자가 들어간 인도미누스 렉스. 오, 처음부터 색깔이 변해서 나와. 최강 인도랩터가 부화합니다. 와, 슈퍼 온종 클라스 봐봐. 똑똑해 똑똑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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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아크로칸토가 방심한 틈을 타 이구아노돈을 삼켜버렸습니다. 렉스야, 위장 가자. 잠깐만, 아니 양종 그만자. 오, 색깔 바뀌었어. 아니, 염소한테까지 위장할 필요는 없잖아. 뭔가를 발견한 우리의 인도랩터. 설마 염소? 잠깐만, 옆에 큰 거 먹을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조만한 염소야. 냅다 물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 아크로칸토. 아까 이구아노돈을 잡아먹었던 아크로칸토. 슈퍼온종이랑 VIP 전설의 대결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인도랩터가 멋지게 성공을 날렸는데요. 어? 공격 모션이 약간 달라. 이게 매끈한 이마를 활용해서 밀어친 다음에 물어 뜯어버리는 새로운 아크로칸토의 공격 전술. 오, 또 때려 또 때려. 헉, 잠깐만, 먼저 때려버렸어. 인도랩터 설마 이대로 지는 건 아니겠죠? 슈퍼온종의 자존심을 걸고. 어, 오케이. 26%, 41%. 한 번만 더 보면 끝나. 마지막 막타 막타. 아, 먼저 덤볐다가 도망가는 거 봐봐. 오, 또 싸운다. 어딨어? 오, 또 다른 프로케라토 VIP 혼종과 듣보 헤레라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어 정신없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인도랩터가 지금 또 안킬로드 쿠스한테 접근 중인데요. 오, 인도미누스 왔다. 헉! 인도미누스 색깔 변했어. 호스보소 위장 딱 한 다음에 안킬로도쿠스를 물고 뜯고 삼켜버렸습니다. 와, 이렇게 인도미누스마저도 1킬을 해버리면서 공동 1등이 되었는데요. 어, 잠깐만, 얘네 둘이 싸우나? 잠깐만, 너네 주인공끼리 벌써 싸우면 안 되지. 잠깐만, 인도가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벌써 결승전 나가면 안 돼. 그래, 인도미누스가 유리한 상태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갑오징어 때문에 더 튼튼해졌나 보네. 17%가 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우리의 인도미누스. 과연 처음으로 2승을 건질 수 있을지. 그러고 보니까 싸울 때는 색깔이 안 변하네. 59%에 17%. 안 돼! 가장 똑똑한 인도랩터가 잘못 덤벼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인도미누스한테 뜯겨버렸습니다. 처음으로 2승을 따낸 우리의 인도미누스. 오! 카르카돈 토랑 만났습니다. 서로 얍실하게 생긴 게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는 카르카돈 토랑 인도미누스. 하지만 선제 공격을 당하면서 72%에 잠깐만, 약간 밀린다. 호전적인 건 좋은데 체력은 회복하고 덤벼야지. 일단 크기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우리의 인도미누스. 오, 두 번 연속으로 물었더니 45%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75%에 46%. 서로 빨간색이 되었는데요. 잠깐만, 한 번 더 물려. 17%. 잠깐만, 설마. 설마 인도미누스를 새로운 신규 공룡이? 잠깐만, 색깔 바뀌었어. 위장을 해서 설마 도망가는 건가? 오, 안정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위장을 한 모습. 아니, 인도미야, 지금부터면 안 되지. 체력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크로칸토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 돼! 와, 압도적인 우승 후보였던 우리의 인도미누스가. 안 돼! 뭐야, 갑오징어 유전자가 있어도 역시나 체력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크로칸토 VIP 전설한테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크로칸토 또한 2승으로 공동 1등으로 올라섭니다. 오, 오, 얘네 둘이 싸운다. 자, 카르카돈토랑 스피노랩터가 또 갑자기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자, 서로 0승인 상태에서 스피노랩터가 먼저 빨간색으로 떨어졌습니다.
혼종이긴 하지만 딱히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스피노랩터. 허! 뭐야, 아까의 싸움으로 체력이 덜 회복됐는데 큰 놈한테 까불다가 역시나 신규 공룡 카르카돈토한테 당해버렸습니다. 역시 매우 희귀는 이래서 안돼. 어? 설마? 남아있는 마지막 혼종 스테고 케라톱스와의 대결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스테고 벌써 체력 이거밖에 안 남았네. 우와, 두 번 딱 치고 물었더니, 와, 혼종을 순식간에 두 마리를 해치워버리는 우리의 아크로칸토. 와, 이로써 혼자 1등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를 점점 줄이면 되겠지? 자기장 아니죠? 어? 얘네 또 싸우네? 과연 요번에는 결판이 날 수 있을지. 끝났어, 끝났어? 오, 벨로시 랩터가 듣보 헤레라사우루스를 잡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소형 공룡 중에 남은 거는 랩터랑 프로케라토사우루스. 이상하게 얘네끼리는 잘 싸우지를 않아서 어차피 우리 아크로칸토가 3승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인데요. 이번 공룡 서바이벌의 최종 우승 공룡은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자, 요렇게 처음으로 랜덤 공룡 서바이벌도 한번 해봤는데요. 지상 공룡들은 패치로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익룡이나 수중 공룡은 DLC로 나오지 않아서 다음에 혹시나 나오면은 그 다음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